여러분의 선택입니다. 월드 런던 나이트입니다. 이어서 달려보시죠. 고개교와 버스를 포함한 지형 주물의 변수 최대한 줄이고 맨 마지막까지 그래도 역전할 수 있는 속도형 아이템 하나 가져가는 게 광동 트릭스 입장에서 최선이겠습니다. 그렇죠. 유령의 계곡도 그 타이밍을 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패치 한 방에 약간 허무하게 사실 마지막 싸움이 성립이 못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, 그 부분이 방금 전 트릭에서도 결국 핵심이었단 말이죠. 초반이긴 했지만 샌드박스 선수들이 바리케이드에 두 명이나 충돌을 하느라고 아이템 획득을 많이 못했어요. 상대적으로 광동 트릭스는 편안하게 선두권 형성이 됐습니다. 초반이라고 해도 어쨌든 리듬을 살리는데 그런 아이템을 먹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을 만한 그 초반 장면들을 만들어줬습니다. 리브 샌드박스 뭐 아이템도 강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런던은 약간 부우한 장면들 많이 나왔었어요. 진짜 이거 성빈 선수가 훨씬 더 멀리 도망가고 샌드박스가 많이 불리했어야 되는데 지민의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. 빠르게 속도 붙이면서 상대가 물 던질 때 그거 다 회피해주고 공템 다 빼고요.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버텨 약간의 이제 가능성은 좀 만들어냈습니다. 아, 이거 끝까지 결국에는 안 참고 번개를 먼저 사용해서 상대방 천사를 하나라도 빼놓겠다라는 판단이네요. 자, 거리를 천천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. 지금 월드와 성빈이 위쪽을 버티고 있습니다만 달단은 언제든지 이걸 조율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약간 벼락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리했었던 상황을 샌드박스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이게 광동은 속상해 원래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과 상황이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이제 런던 브릿지에서 뭔가 견제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하위권에서는 순간적으로 우선 템창 하나는 자서로 다 채워놨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순위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고요. 마지막 저 자석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땡겨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스피어는 자석 두 개! 아니 3회지였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광동은요. 자, 그래서 월드가 일단 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. 세 개 중에 두 개를 활용을 했다는 얘기는 월드가 앞쪽에서 시그선 끌어주고 얻어맞고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그걸 써주겠다는 얘기입니다. 자부! 자, 해지가 이 번개! 맞으면서 돌면서 넘어뜨려 번개! 번개! 자, 이러면 내려치는 번개! 병수의 자석! 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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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병수! 이번에도 병수! 해지가 있었는데 타이밍이 뒤틀렸죠! 야, 이거 끝까지 됐습니다! 난 급했을 거예요! 혼자 있었거든요! 상대는 다 광동이었는데 그걸 병수가 뚫어냈어요! 아, 병수! 한 반년 전, 1년 전에 병수였다면 못 참고 당겼을 텐데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렸다 당겼습니다! 반년도 아니고 금발일 때 병수였으면 애초 있었어요! 솔직히 한 달도 잘, 일주일 전이었어도 그랬을 텐데 달라졌습니다! 판단이 좋아졌고요. 확실한 팀원들과의 호흡도 좋아졌어요.